삼촌들 상하이 이성훈 TV의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짜잔. 자, 오늘 어떤 거 해볼 거냐? 트랜스포머 해볼 겁니다. 트랜스포머 중에서도 대장이죠. 주인공, 사령관 옵티머스 프라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잔짠짠. 엄청나게 큰 녀석입니다. 작은 1:6 스케일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3A의 프리미엄 스케일이고요. 큰 녀석 되겠습니다. 구매 예정에는 없었던 제품이었는데 저랑 같이 이런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보시면 저는 항상 그 특가 세일이나 사이트들의 세일 제품들을 먼저 클릭을 해보거든요. 막 쭉 둘러보는데 이 녀석이 인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런가, 원래 가격대가 거의 60만원대의 프리미엄 스케일인데 세일을 해서 40만원, 단돈 40만원, 물론 비싼 가격대긴 하지만 핫토이 아이언맨 12인치가 40만원이 넘는 거에 비하면 이렇게 큰 녀석이 딱 40만원에 지금 매물이 올라왔길래 나름 득템을 했습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난 샀으니까 됐어. 3A 제품들, 제가 하스브로의 트랜스포머 라인 외에는 주력입니다. 트랜스포머 제가 모으는 것 중에는 프라임원이라는 엄청난 스태츄 회사가 있는데 비싸요. 많이 비싸요. 그래서 못 사요. 나중에 100만 유튜버 되면 살게요. 이게 이제 영화상에 나오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아니라 클래식 버전이에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딱 보시면 아 저거 본 적 있어, 그런 로봇인 것 같습니다. 지금 트랜스포머라고 이렇게 써있고 여기 지금 오토본 마크가 크게 되어 있고 오토본 마크 안쪽에 옵티머스 프라임이 보이고요. 옆에 하얀색에 빨간색 옵티머스 프라임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스태츄가 아니고 움직임이 있는, 물론 자동차로 변신은 안 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멋진 녀석임에는 분명합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능력치 같은 걸 해놨습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고요. 커맨더, 사령관이죠. 사령관이고 능력치가 거꾸로 오구나. 자, 일단은 스트렝스, 힘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인텔리전스, 지능도 굉장히 높고요. 스피드만 좀 떨어지네요. 인듀어런스, 지구력, 지구력도 굉장히 높고 잘 안 보여요. 영어를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퀄리지, 네. 퀄리지 뭐지? 아, 알았는데. 아, 귀여워. 아. 대학교? 알아요, 알아요. 그래, 그거 지능, 지능이잖아, 지능. 맞죠? 자막으로 나갔죠? 예.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와 함께 뭔가 동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끼 들어있고 여기 총 들어있습니다. 여기 무슨 X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영화 설정상 이제 칼을 하지만 애니메이션에는 이렇게 도끼를 들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바퀴들도 조립을 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로봇 모양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면 들리는 거 아니야? 어? 그럼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개멋있어요. 하나, 둘, 셋, 짜잔! 멋있습니다. 와, 이거 웨더링 보소. 와. 자자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정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할인해서 40만원에 팔았던 오토봇의 사령관, 옵티머스 프라임! 아, 다리가 굉장히 롱다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바퀴가 없으면 조금 휑해 보이니까 이거를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배터리가 뭐 이렇게. 아, 진짜로? 여기에? 좋다, 좋아. 여기를, 네, 이렇게. 어머, 자석이네요. 아, 자석으로 이렇게 딱. 이쪽도 자석으로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통 같은 것도 자석인가요? 오, 자석인데 또 이렇게 꽂을 수까지 있게 되어 있는 자석 플러스 꽂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 웨더링이 촌스럽지 않다.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냥 보면은 그냥 메탈 느낌이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아 보이는 이런 식으로 진짜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비율도 굉장히 좋은 옵티머스 프라임 되겠습니다. 안쪽 디테일도 상당하고요. 사실 애니메이션 버전이기 때문에 메카닉한 느낌은 없는데 뒷모습들까지도 예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쪽이나 요 뒤쪽은 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좀 있고요. 요런 느낌의 도끼 X와 옵티머스 프라임의 총! 불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어? 진짜 불! 어머, 설명서에 불 들어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아, 근데 건전지가 일단은 이게 지금 건전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느낌도 뭐 요런 안녕하세요 요런 느낌 다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깨 라인이 그냥 뭐 열릴 정도로 우리가 보는 그냥 로봇의 튀어나온 부분이다 생각됐는데 여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얼굴에 좀 걸릴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살짝 뒤로 좀 하면 되겠죠? 뒤로 해서 거의 팔을 180도 벌릴 수 있게도 되어 있고 팔꿈치 관절 자체도 붙을 만큼의 만들어졌습니다. 움직임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살짝 들려지면 고관절도 이런 느낌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서도 더 엄청난 관절을 보여줍니다. 들려서 오호. 한 가지 아쉬운 건 옆으로 벌어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신에 앞으로는 또 뒤로는 한정없이 관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릎도 굉장히 많이 구부려집니다. 바퀴도 변신은 안 되지만 이런 움직임까지 신경을 써줬습니다. 발목도 너무 좋고요. 내반, 외반도 다 잘 되고. 물리치료 사들은 빵빵 터진다. 뒤에는 고정이고 앞쪽에는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양한 액션은 다 취할 수가... 우와... 허리도 움직임이 됩니다. 조금은 가벼울 수 있지만 그래도 고정이 되고요. 좌우도 이 정도는 움직여집니다. 아래쪽은 살짝 스프링 느낌이 있긴 한데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허리는요. 이런 숨은 보석들을 건지는 재미도 있죠. 3의 장점이죠. 이런 관절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자세도 한번 이따가 포징은 또 한번 따로 취해보도록. 좌석이 그렇게 세진 않나? 아니면 제가 좀 잘... 야, 거꾸로... 오케이. 이게 맞네요, 이렇게. 건전지를 한번 일단 넣어보는 걸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 뒤에 이게 배터리 팩인가 봐요. 여기에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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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섭습니다,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열리네요. AG13 건전지를 넣어야 됩니다. 웬만한 건전지를 다 샀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도 덕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호환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9월이 됐는데도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호환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어머! 아! 참자, 성훈아 참아. 원래는 AG13 건전지라고는 하지만 저는 호환이 되는 AR44 건전지를 넣었고요. 살짝 닫아주고 건전지를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들어올까요? 하! 안 들어와. 들어왔다. 불 켜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건전지 불을 켜면 오호, 여기다 불 끄고도 보여드릴 텐데, 눈동자에 불이 들어오고요. 요 안에도 옵티머스 프라임의 심장, 요 느낌도 불이 들어! 불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옵티머스 프라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매트릭스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몰랐습니다. 여기가 눌러주면 하얀색 라이트가 들어와서 요렇게 투영이 돼서 매트릭스가 녹색불이 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거고. 아하! 불이 들어옵니다. 요렇게 하면 꺼지고 요렇게 하면 켜지고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고 또 한 번 눌러주면 불이 꺼지는 이런 기믹이 나름 또 숨겨진 기믹이 있었습니다. 변신하는 장난감들은 여기 이제 약간 일자로 되어 있는데 가슴팍도 좀 멋있게 약간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뭔가 손에 살짝은 좀 끈적함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도 건전지가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오토본 마크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뿡뿡 하는 거 요거를 눌러주면 와, 불이 들어옵니다. 아, 의미 없다. 여기다가 왜 불을 넣어. 불이 들어옵니다. 나 기믹 있어요. 또 여기에 건전지를 총에다가 넣게 되는데요. 아, 이렇게 되게 찾기 힘들게 또 건전지를 몇 번 떨어뜨렸나요? 세 번째 같은데 벌써? 세 번 넣었는데 세 번 떨어뜨렸네요. 확률 100%. 건전지를 여기다가 세워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를 꺼내기가 무색하게 드라이버 없이 다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3A의 가장 큰 단점은 건전지를 따로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 별매라는 점. 이질감 없이 잘 표현을 해줬고 여기에 그러면은 자, 2차 눈뽕 갑니까? 여기를 이제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를 눌러주면 약하긴 한데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여기에 넣으면은 총을 집을 수도 있게. 아, 손가락 관절 뭐 빡빡합니다. 오, 멋있어. 허리도 살짝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야, 그냥 둬도 멋있지 않습니까? 라이트 키모습입니다. 조금 어두운 데서 보여드리니까 확실히 불들이 강력하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배터리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을 조금 더 줄여볼까요? 불도 좀 더 줄이면 아예 암전을 시켰는데도 불이 굉장히 밝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화면은 잘 안 나오는데 눈은 파란색이고 가슴에 요 녀석은 녹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징을 한 번씩 좀 취해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역동적인 포즈를 취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 있다! 화면으로 봤을 땐 또 그렇게 안 역동적이네. 나름 다리도 엄청 많이 찢었는데. 야 하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런 느낌도 할 수가. 아예 안 멋있네. 무릎 꿇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 그냥 일체형으로 만들어줬어도 좋을 것 같았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야 부러지겠다. 야 상훈아 이거 좀 욕심이다. 어우 욕심이야. 어우 욕심인데 이거. 어우 야, 부서져. 오! 아 뭔가 이런 느낌은 좀 덜 되긴 합니다만 뒤로 많이 젖혀졌네요. 힘을 좀 많이 못 받는 편이에요. 허리에 가동을 하려고 이제 노력은 했다. 얻어 걸렸어. 이거 멋있다. 이런 느낌. 와. 주먹을 빼주고 얘를 꽂아주기만 하면 살살 돌려서요. 조심합시다. 상훈 씨. 오. 딱 맞춰치면. 와. 뭐 이런. 아, 좋은데요? 실제로 이게 막 기름때가 묻을 것 같은 막 이런 형상이어서 관절 부분들도 굉장히 빡빡하게 라쳇 관절로 딱딱딱 끊어서 움직여주는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캐스트는 아니에요. 아닌데 요 앞에 요 앞꿈치 부분은 또 다이캐스트고 또 여기 요 부분은 또 살짝 다이캐스트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다이캐스트고 어떤 게 ABS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뭐 훌륭하죠. 이거 만져서 아 차갑다 하면 다이캐스트고 미지근하다 하면 플라스틱인 거예요. 이렇게 좀 조형은 예쁘게 되어 있고 허리 쪽도 애니메이션스럽게 좀 얄쌍하게 변신을 하면 등짐도 많이 져야 되고 두껍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가동은 최대 그리고 변신은 되지 않는 비율 좋은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3A 옵티머스 프라임 클래식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특별히 아쉬운 건 없는데 굳이 이거를 불을 켜기보다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불이 들어오면은 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허리 움직임이 과하게 움직이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포즈들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 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치러지는 이상훈 TV 시청 능력 평가 시험도 많은 응모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